아내와 딸이 떠나가고 그때마다 혼자 된 외로움을 달래준 것이 바로 이 찻잔들. 깨진 잔을 보면 자신이 다친 것처럼 아프다. 너무 아까워. 자기 그 하나 있는 거 보여서 내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애처롭지. 애처롭지 않아, 선배. 사용했던 것도 그동안 내랑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게 어느 날 딱 깨지고 난 다음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 자기도 얼마나 얘도 지금 그거 좀 분할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잘 살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혹시나 버려지진 않을까.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김미혁이 너 이거 볼 때마다 이런 걸 쳐다볼 때마다 그냥 쳐다보지 말고 너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걸 다시 내가 붙여서 쓰는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산다 이 말이야. 며칠 후. 예, 다시 닭, 예, 닭이 보셔도 돼요. 이건. 예, 예, 예. 명희 씨가 카메라 앞에 섰다. 한 여성지의 음식과 차, 인테리어를 내용으로 1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는 꽤 인기 있는 연재 작가다. 그런데 촬영 중간 또 사람들을 챙긴다. 결국 명희 씨의 다정함도 사진으로 남게 됐다. 2차 시도. 이번엔 예외가 없다. 제비 엄마가 새끼를 막 있는 것 같아. 촬영을 마치고 줄줄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명희 씨. 자, 여기 앉으세요. 더 맛있는 수박 같이 하나 줄게. 갈도마, 갈. 무슨 얘기도 괜찮아, 우리는. 더운 날 자신과 이리저리 뛰어다닌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수박. 그런데 명희 씨가 준비하는 음식치곤 너무 평범한 듯한데 그때 등장한 병 하나, 바로 술이다. 술만 보면 또 갑자기 그냥 분위기 확 좋아지지 않아? 네. 위스키가 수박 위에 골고루 뿌려지고 수박과 술의 조화. 새로운 명희식 요리법이 나왔다. 수박은 차잖아요. 찬 음식에 수박을 같이 먹고 장난 배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박 같이 속에 양주를 넣어버리면은 술을 좀 넣으면은 그게 찬 음식이 따끈한 음식으로 딱 바뀌어 버리죠. 알코올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아니,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위스키 향이 많이 나죠, 향이. 양 술을 좋아했으니까 그때 내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내가 향도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잘 맞는 그 배합이라고 그러더라고. 명희 씨 요리법은 많은 요리가들을 만나본 기자들에게도 새롭다. 깜짝 놀랐어요. 술 반컵 한컵 그러셔서 1대1대2로 했거든요. 근데 딱 맞아요. 냉채 양념해봤는데 그것도 네. 맞더라고요. 그 뭐지? 전복냉채. 그것도 맞더라고요, 비율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니, 뭐 해본 거 같은데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제가 하면 선생님이 한 거랑 맛이 또 틀려요. 아. 그 재현이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음식의 출연은 늘 즐겁다. 절대로 한 번에 안 주세요. 그래도 아직
못 보여주신 네. 게 너무 많아서 깜짝마다 너무 새로운 거죠. 네. 아직도 생겨요. 그러니까 즉흥, 즉흥 네. 퍼포먼스. 네, 맞아요. 맛있어요. 향도 좋아요. 주말 늦은 아침. 야, 이 밥까지 어떻게 다 먹냐? 너무 아, 작잖아, 밥이. 아, 죄송합니다. 밥 많이 있는데? 항상 밥이 한 항상 두 개 다 차져 있어야 돼서 항상 그걸 오면 아침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침이면 밥솥부터 열어보는 스승님인데 승환 씨가 한 발 늦었다. 아, 깜빡했어요. 아, 밥 이 정도면 다 될 줄 먹을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이럴 때 있어서 한 번 오늘도 밥솥 두 개가 동시에 밥을 한다. 오늘 아침 메뉴는 두부 조개국. 넣어야 돼? 조개 넣어야지. 야, 조개 맛있겠다. 그런데 아침밥을 이웃집 병규까지 불러 먼저 먹는 명희 씨. 뭔가 급한 듯 말 한마디가 없다. 가자. 재현이와 병규를 앞세워 나가는 명희 씨. 오늘 가자. 문장 가라.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어제? 항상 지금 걸음이 빨라가지고. 타고 숲 들어가고. 어떤 분인데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탤런트예요? 방송하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 본데 명희 씨는 답도 없이 웃기만 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그? 예. 들어봐, 들어봐. 가시. 명희 씨를 아침부터 바쁘게 만든 건 바로 이 중고 돗자리. 잘 들어. 엄마, 아빠 미국 가신다고요? 어, 네. 효재. 어, 효재 나왔네? 효재 왜 나왔어? 어? 잠깐 숨을 돌린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소리 지나, 이거? 예? 그게 문제다. 옆으로 세워보지, 뭐. 그게 문제다, 야. 그래. 자,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세요. 예, 예, 걸어 나가라. 내가 할게. 엘리베이터 들어갈 거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같아. 지리가 좀 그렇다네. 중고 돗자리를 보고 또 보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걸 내가 잘 응용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저기 인테리어를 만들어야지. 좋아요, 아주. 네, 미안해요. 잘하면 되겠다. 옆으로. 눌려봐. 눌려봐. 내려, 내려, 내려. 맞춰. 오케이. 됐어, 됐어. 아이고, 됐다. 못 들을 줄 알았더만 되네. 이래저래 마음이 흐뭇하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서 쓸모가 없다고 제가 저보고 좀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층까지는 무사히 내려왔는데, 다음이 더 큰 문제다. 잠깐만. 이거를. 에이, 이거요? 위로 올려야 돼. 차에 안 실어져, 이거. 잠깐만. 야,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오케이. 테이프. 테이프 줘. 대형 돗자리 운반을 위해 테이프가 동원됐는데. 얇은 테이프로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이건 역시 오랜 경험의 노하우다. 아, 야, 너 뭐 좋은 건 줄 알았지? 너무 좋은 거지? 네. 어? 네. 남친이 좋은 거잖아. 네. 병규는 오늘 연예인 대신 돗자리를 쉴 것 같다. 거기 가봐. 거기 돼, 거기, 여기.
끝에 돼. 그날 오후 명희 씨가 오랜만에 줄자를 빼들었다. 오케이.